이용우. 손석의 스크린 이후에 그대로 쏩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네, 이용우 선수. 이민석 다시 정우상 여기서 뺏기고 갑니다. 네, 이용우. 이용우 레이업 득점 속공 성공합니다. 클락과 샤클락의 차이는 6초 정도가 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석점 들어갑니다. 네, 이용우. 기가 성공됐고요. 최진광 반대편 이용우를 받습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턴오버가 나오고 맙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건국대 가로채기 이용우가 올려놓습니다. 상대방을 깔끔히 속이면서 주경식의 득점을 만들어줬던 김영민이었고요. 이용우의 3포인트 동점. 그러면서 이제 또 동국대가 이제 흐름을 뺏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장군방군 이용우 까지 올리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용우 다시 한번 쏩니다. 이번에도 이용우. 이용우 선수가 지금 이용우 다시 이용우의 가로채기 속공 득점.